우리나라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 기념식에 이어 보존관리 등 등재후 불교계와 학계,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27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 이어 어제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러한 가치의 제고를 위해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흥선스님, 이혜은 동국대 석좌교수, 류성용 고려대 교수, 구호짠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학술회의는 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등재 후 보존 관리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혜은 동국대 석좌교수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를 연속 유산에 두고 이제는 이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같이 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각각의 사찰이 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이걸 우리 후손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연속유산으로 7개 사찰이 등재가 됐다. 이어 고려대 류성용 교수는 한국 전통건축의 역사에서 사찰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수많은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1500여 년 이상의 건축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역시 사찰 건축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류 교수는 다양한 정각과 스님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불교가 산으로 들어간 순간 새로운 건축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불화와 조각, 탑 등의 불교 미술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소개하는 공간인 사찰의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찰 특성에 맞는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전시 설계 등에 집중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부와 종단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등재 지지 발언을 이끌어낸 구호짠 이코모스 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과 세계인이 산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제 보존과 활용이라는 영원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toration or new construction, which may aff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The property status as a World Heritage Site may be deprived of. 이어 왕리준 중국건축역사연구소장,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가치와 보존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